안녕하세요. 전당 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저도 어제 날씨가 꾸물이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격 연습하러 갈 생각을 안 했다가 비가 안 오길래 갈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일이나 하자 해서 그냥 사과나무도 좀 옮겨 심고 창고 조립하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또 성조기 모양이 있는 요 리발브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찰 암스에서 만든 거고요. 30 스페셜이고 언더커버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드 글로리, 그러니까 언더커버 라이트 올드 글로리 30 스페셜이에요. 약한 500달러 정도 팔고 있고요. 전장이 어떠냐면은 되게 보다시피 되게 짧거든요. 전장이 요게 6.75인치, 17.2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보다시피 요거 2인치, 5.1cm고요. 무게는 13.2온스, 상당히 가벼워요. 409.4g. 그 실린더는 빡빡하네요. 실린더는 요거 30 스페셜 탄 5발 장전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색칠해 놓은 게참 이쁘네요. 이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때 사람들이 좀 성조기가 그림이 있으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글락 43X는 성조기 있는 거 보니까 바로 팔리더라고요. 산탄총도 마찬가지. 그립감은 작지만 그립감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뭐 새끼손가락도 겨우 걸리고, 그립감 참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더블 액션이니까 좀 그냥 당기면 좀 빡빡한 편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싱글 액션으로 하면은 방아쇠가 좀 부드럽거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차이. 자, 요거 싱글 액션요. 이건 아마 부드러울 거예요. 1파운드 7.3온스, 0.66kg.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대신에 더블 액션으로 하면은 빡빡해요. 한번 보자고요. 3.1kg, 6파운드 13.4온스. 이렇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블 액션은 항상 요 싱글 액션으로 방아쇠 해물을 제껴서 사용하는 게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좀 방아쇠가 부드러우니까 좀 명중률도 좀더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싱글 액션, 그냥 항상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격 실력이 별로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싱글 액션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더블 액션으로 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잘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오케이, 오늘은 찰 암스에서 만든 언더커버 라이트 올드 글로리 30 스페셜, 5발 장전되는 조그마한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